안녕하세요. 초보자를 위한 손뜨개 전문 사이트 니트앤니트입니다. 오늘은 두길 긴뜨기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. 두길 긴뜨기는 기둥코가 네 코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슬 네 개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셋, 네 개. 이렇게 기둥코가 만들어졌고요. 그 다음에 받침코, 그 다음 코가 첫 코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총 여섯 번째 코가 첫 번째 코가 되겠는데요. 두길 긴뜨기는 한번 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늘에 실을 두 번을 감아서 시작을 하시는 거고요. 첫 번째 시작은 아까와 같이 여섯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방금 넣었던 코만 이렇게 바늘에 실을 걸어서 빼주시고요. 그 다음에 네 개의 고리가 남았는데 이거는 앞에 두 개씩. 다시 한번 실을 걸어서 앞에 두 개. 이렇게 빼주시고, 나머지 두개 남았을 때, 마지막까지 이렇게 한번 빼주시면, 두길 긴뜨기가 되겠습니다.